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. So sato asa sati sato. 네? 보름달이 확 떴어요? 지혜가 확 열렸어요? 아니요. 금실 처음입니다. 아, 그런가요? 갈 길이 멀어요. 갈 길이. 오늘 처음 뵙네요. 아, 예. 아, 대화를 좀 했어야 되는데. 질문, 아, 이거 뭐야. 수행은 좀 해보셨어요? 사사나 선생님한테 계속 질문 받았을 것 같은데. 제가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. 그래요. 저도 좀 뭔가 약간은 알아야 돼서 그래서 몇 개 좀 여쭤볼 거예요. 네, 이거저거 그냥 조금 저도 밥도 안 되게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요? 네. 그럼 그걸 뺐다 뽑았다. 아, 네. 사마타 수행도 해보셨고. 네. 배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도 해보셨을 거고. 네. 배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아, 요거, 네, 네. 그것도 해보셨을 거고. 네. 머리서부터 이렇게 네, 하는 것도 해보셨을 거고. 다 해보셨네. 그래도 유튜브는 보시고 오신 거잖아요. 아, 네. 네. 좀 다른 걸 좀 느끼셨어요? 네, 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피드백 해주시고 그동안 해왔던 수행에서 누수된 부분을 네.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수정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올 봄부터 좀 여기 이거 유튜브 듣다가 예. 이렇게 집중 수행이 언제일지 계속 체크를 했었어요. 그래서 일정이랑 맞는 날이 없어가지고 못 왔고 이번에 시간이 가능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. 다른 수행하고 이 수행하고 틀린 점이 한 가지 있다라고 그러면 분명한 다른 점이 있거든요. 방법이. 혹시 그 차이점을 아세요? 네, 사띠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부분. 예. 지금까지 해오셨을 그 수행 방법에서는 네. 대상을 관찰하라고 하잖아요. 네. 여기서는 대상을 관찰하라고 하긴 하지만 관찰하는 게 대상이 돼야 돼요.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돼요?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본다라는 얘기는 엄청 많이 들었죠. 제가 관찰자 입장으로. 그렇죠. 네,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생활에서 이렇게 어떤 부분이 내가 잘 안 돼가지고 좀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성냄이 일어나고 욕망이 일어나는지 대한 예. 그런 통찰진 아까 말씀 그 법문하실 때 지혜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반조 예.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냥 어떤 자선할 때 어떤 그냥 수행의 고요함이나 그런 거에 되게 집착하고 있었구나라는 네. 그런 생각이 들 때쯤 유튜브를 보면서 아 이게 지금 누수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고쳐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렇다면 지혜는 어떻게 해서 생겨날까요? 지혜는 아까 보면 계속 지속적인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려서 이렇게 살피 네. 알아차림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계속 근데 그 관하는 거에 대한 얘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듣긴 했었습니다. 다른 데서도 그 관하라고 네. 하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여기서는 그 관찰하는 게 대상이 돼야 된다고. 관찰하는 게 대상이에요. 네, 그 부분이 제일 달라요. 쉽게 말하면 보는 놈을 봐라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부분은 어려워요. 다른 데하고 굳이 차이점이 있다면 그게 차이점이라고. 근데 그 부분도 사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10년 전에 들었던 얘기 관찰하는 부분을 관찰하라는 게 그것 또한 지속적으로 배워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거는 계속 해야죠. 그러니까. 되다가 안 되다가 그래요. 그래도 끊임없이 그 관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 그 관찰하는 마음에서 모든 게 진행이 돼요. 그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. 네, 그래서 그 관찰하는 게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. 그게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어요. 일부러 하려고 그러면 힘만 들어가니까는 더 힘들어요.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. 우선에 그 차이점이 있다. 그것만 우선에 말씀드리고 싶어요.
그건 차차 맞춰 나가면 될 것 같아요.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. 따로 뭐 특별히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세요? 더 진행해 나가. 예, 진행하면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네. 묻고 아니면 여러 지금 또만 다른 수행하시는 분들이 뭔가 질문했을 때 저건 뭐지라고 또 의문이 생길 거예요. 그런 거 이해가 안 되면 또 묻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새로 오신 우리 거사님. 네. 알아차림에 대해서 한번 해보셨어요? 하루 지났는데. 예. 이해가 돼요? 완전히는 이해가 안 돼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. 그 알아차림 있을 때 없을 때 그 차이점이 조금은 느껴져요? 예, 예, 약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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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계속 유지시킨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. 예, 계속 예, 계속해서 알아차림 하시려고 하고 알아차림이 놓쳤으면 다시 시작하시면 되니까요. 네, 그렇게 계속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.